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일장기 당일 투표지는 6월 28일 재검표의 상징과 같은 그런 투표지입니다. 특히 당일 투표지의 투표 관리관 도장에서 나타난 특별한 인형은 당일 투표지에서 인쇄된 당일 투표지를 입증하는 그런 유력한 증거입니다.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의 고소가 받아들여져서 8월 10일 날 인천지방검찰청이 고소인 진술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이 국토본 대표 이름으로 내놓은 보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지검 4.15 총선 공인 위조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 인천지검은 2021년도 8월 10일 날 1시 30분 민경욱 전 의원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공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위조 사건은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확정 시에 처벌이 가능하다. 6월 28일 날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당시에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한 글자도 판독되지 않는 비정상 날인 투표지가 294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2020년도 4월 15일 개표 상황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던 무효 부정 투표지다. 한 글자 정도만 식별 가능한 비정상 날인 투표지까지 합치면 천장 이상이 위조 정황 투표지로 보인다. 송도이동 제6투표소 총투표자 수가 1974명의 절반가량의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그러져서 비정상 투표지로 투표됐다는 셈이다. 송도이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 투표 참가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밀접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 내지 신병 보호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지방검찰청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서 연수월 지역구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공인 위조 사건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중요 내용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7월 26일 날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윤호중, 양정철, 조혜주 등을 공인 위조 및 동행사재 등으로 고소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참 일장기 당일 투표지라는 그런 그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난 6월 28일 날 연수월 지역구 재검표 때 송도이동 제6투표소 투표함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한 글자도 판독되지 않는 비정상 투표지가 294표나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스탬프가 내재된 만년도장인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억지로 인주를 묻혀서 계속 찍은 형상이었다. 재검표를 주재하는 대법관이 개표 당일인 2020년 4월 15일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 개표 상황표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개표 상황표에 전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개표 상황표에 기록된 무효표는 8표뿐이었고 이는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송도이동 제6투표소의 재확인 대상 투표지 총수 또한 46표뿐이었다. 여기서 저의 간단한 해설을 더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 출현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표가 아니고 무려 1000표 정도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유효표로 처리하고 무효표는 한 294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재검표를 통해서 294표의 무효표가 새로 추가되었고 이것은 송도 이동 투표관리관 인중 한 글자만 간신히 읽혀도 유효표로 인정했기 때문이고 사실 극히 비정상적인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지 숫자 전체는 천장을 훨씬 넘었다. 이것은 송도 이동 제6투표소의 총투표자 수인 1974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이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 총투표자의 절반가량이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그러져 비정상 투표지로 투표했다는 말이 된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알아볼 수 없게 뭉그러져 재검표 시에 당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은 투표지가 두장중한 장꼴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투표 당일 연이어진 개표 상황 속에서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심각한 이의제기와 재확인 대상 무효투표지 시비로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합리적이고 간명한 설명은 이것이 부정투표, 부정선거의 범행 흔적이라는 것이다.
조작된 수치가 발표되었고 실물 투표율은 발표 수치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소송 제기가 명백했던 연수을 지역구의 경우 증거보전까지 약 2주간의 시간에 급조된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하여 발표된 가짜 수치의 실물표를 맞추려 하였다. 이 과정에 여러 실수가 빚어졌고 그 대표적인 흔적이 송도 이동 제6투표소의 소위 일장기 투표지, 인쇄용 본드풀이 떡칠되어 있는 투표 두 장이 붙은 투표지, 세계별로 중복 인쇄된 정황을 보이는 소위 배추잎 투표지 등인 것이다. 이제 송도 이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 투표 참가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럴수록 밀접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내지 신병 보호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 천장 이상의 부정 투표지를 대량으로 교체 투입할 수 있는 세력은 집권층 최상부에 밀접이 연결된 거악의 범죄 세력뿐이다. 그대 권력형 범죄에 맞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될 본래적인 사명이 검찰에 주어져 있다. 검찰이 이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상설특검법에 관한 특검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문제는 괴담 수준으로 치부될 수 없고 6.28 재검표에 나타난 증거들은 부정선거 범죄의 강력한 물증들이며 이런 정도의 물증을 앞에 두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황교안 전 총리의 최근 언급처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민경욱 전 의원은 오늘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4.15 부정선거의 진상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1인 시위에 참석해온 시민 한 분 또한 야당과 대선 후보의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이 시민은 부정선거를 그냥 두고서는 정권교체도 불가능하고 제대로 된 정치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 일에 최대한의 사명감을 지니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내용은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지방검찰청의 고소인 조사에 대한 2021년도 8월 10일 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토부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일장기 투표지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